하여간 더 들어가면 여기서 신호가 끊겨요. 더 들어가면 신호가 끊겨서 계속 그냥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방폭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되겠어. 요선을 요선 넘어가면 방폭돼요. 요선 넘어가면 신호가 안 좋아져. 왜 하필 여기는 공사를 며칠째 하는 거야? 아, 몇 년 됐지 여기? 공사한 지 몇 년 됐어 여기. 그래서 이상하게 6위 안에 들어가면 지금 신호가 끊겨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버티고 있는데 보조배터리를 달까 그냥 잠깐이라도? 근데 선이 지금 짧아. 선이 지금 짧아서 보조배터리를 달아 말아요. 꺼내기 귀찮아. 또 꺼내면 너무 길어. 그냥 달까? 왠지 달아야 될 것 같은. 그냥 다시 들어가 볼까요? 오, 이번에 안 끊기네? 왜 또 이번에 안 끊기냐? 아까는 끊기더니. 이번엔 제발 끊기지 마라. 아까 뭐 때문에 끊겼지 여기가? 신호가 뭐 때문에 끊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앉을 데가 별로 없네. 아, 눈부셔. 눈부셔서 좀 옆으로 빠지 않을까. 아이고, 힘들어라. 아휴. 좀 더 안으로 들어갈까? 어, 아니야. 아티 모자를 쓰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한, 요, 피디님이 1시 오라고 했는데. 글쎄요. 아까 방폭이 왜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무릎이 나갈 수도 있으니 앉아있겠어요. 어이씨. 이쪽에 눈이 안 부셔가지고 그냥 여기서 이러고 있을게요. 다리 짧은 건 티난다. 아이고, 힘들어. 참, 무슨, 산 몇 번 오르고, 아이고, 힘들어. 약간, 그런 컨셉이야. 근데, 오늘, 몇 분이나 온지 모르겠어요. 아까 잠깐, 신호 때문에 방송 끊겼어요. 원래는 어제 유기견 간식 그거 만드는 거 가려고 했었는데, 그거 떨어지고, 일요일에 일비들 체육대회 그거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떨어지고, 그래서 체육대회 쪽 담당했던 PD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네, 지식대회님, 혹시 남한산성은 시간 되세요?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사실 오늘 요 앞 시간대 유현진 선발 경기 있었거든요. 저 그거 중계 포기하고 온 거예요. 물론 졌지만 선발 중계 포기하고 온 거예요. 아, 출석 체크하나 보다. 잠깐만요.
네. 출석 체크는 해야지. 네, 안녕하세요. 시크인원님 맞으세요? 네. 어, 금방 알아보시네. 보는 사람도 별로 없는 방송을. 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그냥 유현진 선발 경기 포기하고 온 거예요. 근데 오늘 졌대요. 유현진 선수 오늘 졌대. 오는 동안 이제 오는 동안 차 안에서 뉴스 봤더니 졌대요. 비 온다고요? 오늘 날씨 흐림까지만 있고 비 소식은 없던데요? 아, 곧 온다고? 몇 시에요? 어차피 4시까지밖에 안 해요. 어차피 4시까지밖에 안 하고, 만약에 비 오면 우이 주겠지. 여기 센터에서. 센터에서 우이 주겠죠. 그리고 뭐, 근데 이제 문제는 집에 갈 때죠. 내가 우산이 없어. 집에 갈 때가 문제야. 저녁 때까지 비 온대요, 요 성남 쪽에. 그러니까 여기 기껏 해봤자 여기 성남에서 한 남문 쪽으로 뭐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성남에서 남문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잠깐만. 보조 배터리를 한 손으로. 근데 오늘 행사 끝나고 그 운영자님들이 그 저녁 식사 준비했대요. 아니 뒤풀이 장소 예약했나봐. 그래서 근데 초저녁에 뒤풀이면 아마 뭐 집에 가서 방송하겠지 뭐. 근데 지금 출석한 BJ가 3명 있어요. 남캠 2명, 여캠 1명. 저 포함. 그냥 나 포함해서 남캠 1명, 여캠, 남캠 2명, 여캠 1명 왔어요. 와, 근데 이제 데이터 요금제도 바뀌니까, 예, 밖에서도 이제 4,000K 되고, 이제 감수해야 되는 건 배터리죠. 야외에서도 4,000K가 된다는 거. 예전엔 안 됐는데. 예전엔 요금 때문에 안 됐는데. 지금은 제가 어차피 야외 방송 뭐 맨날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4,000K 잠깐 켜고 막 그러면 나름 할만해요. 지금 남캠 저 말고 남캠 한 분은 지금 방송 안 하고 있고, 여캠 한 분은 저기 분수대 아래쪽에서 방송하고 있어. 그래서 근데 몇 시까지 출석인지는 물은 좀 아껴두고 포장지를 벗겨낸 커피 한번. 마셔봐야지. 아, 경기 광주에 비 오는 거예요? 그, 남한산 성면 거기잖아요, 경기 광주. 산성면이면 경기 광주. 어차피 행사 끝나고 비 오면. 저기, 성남이나 강남 쪽은 비 안 오는 거죠? 여기 남한산성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를 그 남문에서 쭉 내려오면 그 유원지 있어요. 그 을지대학교 쪽에, 그 을지대 쪽에 그 산성대로 그 8호선 지나가는 그 길. 8호선 지나가는 게 쪽이어서
여기 그 성남 수정구 을지대. 사람들이 이쪽으로 제일 많이 오죠, 길을. 아무래도 이쪽이 아무래도 이제 지하철이 있으니까 을지대 쪽으로 많이 오더라고. 와, 자리 잘 잡았다. 바람 일로 분다. 개 이득이다. 바람 일로 분다. 바람이 일로 불어요. 참고로 저는 남한산성 입구역에서 그냥 중간에 편의점 좀 들른다고 걸어왔었어요. 그 라면 하나 까먹고 왔어. 아, 이럴 때 이슈 한번 떠야 되는데. 성남 20시요? 좀 애매하다. 조금, 근데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잠깐 내리고 마는 거면 그냥 근처 카페에서 비 좀 피하다 가면 되는데. 아니, 왜냐면, 아, 새벽까지 비와요? 아니, 뭐, 가는 거야. 내가 가면 되겠는데. 방송할 때만 비 안 오면 돼. 방송할 때만 비 안 오면 되고, BJ들하고 있을 때 비 안 오면 돼. 집에 갈 땐 괜찮죠. 집에 가서 옷 빨면 되니까. 이거 오늘 옷은 집에 가서 빨면 되니까, 이제 나 혼자 있을 때는 비 와도 되죠. 새벽 4시까지는 필요 없고. 아니, 어차피 오늘 그 BJ들하고 운영자님들하고 그 뒤풀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만 버틸 수 있으면 돼요. 아, 오늘 우산 없는데. 아우, 난감하네. 아, 지금 BJ 몇 명 안 온 것 같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찍 왔잖아요. 그래서 와, BJ들 인터뷰하기도 좀 그런다. 저기 방송하는 BJ 한 명 더 왔다. BJ 한 명 더 왔어요. 아, 저분도 BJ야? 되게 우편하게 입고 왔는데, 막 마스크 쓰고. 남캠 분인데. 남캠 한 명, 여캠 한 명 또 왔고요. 운영자님 두 분인가? 아니, 각도가 좀 그렇다. 이게 다른 사람들 얼굴 나오니까. 각도는 편집. 지금 보조 배터리 줄 긴 거 꺼내기 귀찮아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다. 아, 이 커피 그 이병헌 씨가 오래 먹으라고 한 그 커피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마실게요. 이따가 정화 활동하다가 화장실 급할라. 이따 정화 활동하다가 화장실 급할 것 같아서 마시는 건 여기까지만 마실게요. 아휴. 아, 허리 좀 펴자. 아, 그냥 셀카봉 그냥 짧게 잡아야지. 그냥 이렇게 짧게 잡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보조 배터리 선 긴 거 꺼낼 걸. 귀찮아요. 지금 BJ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아, 명찰 달아야 되는 건가? 출첵만 했는데? 출첵만 하고 아직 명찰 안 달았어요. 이따 달려고. 아, 근데 이게 대낮이니까 좀 눈부시긴 눈부시다. 어우, 잠을 3시간밖에 못 자서 이게 뭔가 낮에 나올 일이 있으면 잠을 잘 푹 못 자요. 좀 보통 같았으면 그 자고 일어나면 점심 먹는데 오늘은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3시 17분? 아, 13시 17분? 시각을 잘못 읽고 있어. 저기 두 분은 아는 사이인가? 오늘 혹시나 몰라서 허리 보호대하고 무릎 보호대까지 갖고 왔거든요. 아, 근데 지난밤에는 왼쪽 무릎이 막 욱신거리는데 오늘 오른쪽 무릎이 이러네. 오늘은 오른쪽 무릎이 욱신거리는. 너무 공사 차량만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피곤해. 또 눈부셔가지고 좀 돌려 앉을게요. 눈부셔서 돌려 앉는 거고. 아이고, 돌아다니기 힘들다. 아, 이제 나이 먹어가면요. 나이 먹어가면 이래요. 아이고. 다른 사람 지나가는 것 같으면 좀 카메라 좀 돌릴게요. 방제 줄여봐야지. 어차피 저는 이거 방송 카테고리가 나는 학습 쪽으로 카테고리에서 아니 뭐 나는 예전에 여기서 답사 방송 한적 있잖아요. 나는 답사 방송 한 적도 있어요 여기. 한겨울에 마천역에서 서문으로 올라가가지고. 근데 아마 거기 그 서문 쪽 올라가는 길이요. 지금도 아마 통신수도 안 좋을 거야. 거기 아직 그 위례신도시 확장 공사하고 있어요. 위례신도시 확장 공사하고 있고. 아, 운영자님들이 이름표 갖다 주나 본데요? 이름표 갖다 주면 달게요. 달아야 BJ지. 이게 셀카봉 들고 오면 운영자님들 알아서 온다. 들고 있으면 알아서 와요. 뻥하네. 아, 이름표요. 네. 이름표. 이름표 왔고요.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근데 어디다 달지? 오케이. 여기 이렇게 달게요. 됐어? 이름표 달기 그 편한 곳에 주머니가 하나 있네요.
자, 오신 분들 업버튼, 즐겨찾기, 탱가이 구독까지 한 번씩 부탁할게요. 지금 여기서 방송 켜는 DJ 하나, 둘, 셋, 넷, 네 명 정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나 들을 수 있는 노래가. 근데 사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트는 그 노래의 정체는 모르겠어요. 고속도로 테이프 있잖아. 요즘 테이프 안 듣잖아요. 요즘 자동차에 테이프 달렸나? 요즘 차에 안 달리지 않아요? 테이프? 그 요즘 자동차에 테이프 안 달린 걸 알아요. 졸려. 제가 지난밤에 방송 중간에 그렇게 그 페이스 마스크로 세안까지 해놓고선 아침 6시 반에 잠들고 9시 반에 깼어요. 3시간밖에 못 잤어. 근데 사실 조금 더 자도 됐었는데 한 9시 반쯤 되니까 그때 깨고 나서 시간 확인해보니까 9시 반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핸드폰 시계 보니까 여기서 더 자면 시간 못 맞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처럼 이렇게 평소보다 지금 눈이 막 감겨 있어. 그 결과야. 어차피 이따가 사전 교육 들어갈 때까지 밖에 방송 못하니까. 아마 이따가 운영자님들하고 BJ들하고 뒷풀이하고 뭐 집에 갈 때나 잠깐 켜겠네요. 만약에 집에 갈 때쯤에 한 요 동네에 비가 쏟아지면 근처 카페 가서 비라도 피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요 주변에는 카페보다는 뭐 시장가나 아니면 뭐 이혼 소송 상담하는 법률 사무소 막 그런 게 많던데. 이혼 소송 법률 사무소 막 이런 거 많던데. 여기 성남 법원 있거든요. 이 동네 그 이제 수원지법, 그러니까 수원지법 성남지원 그 있는데, 그래서 막 그 이혼 상담하는 그 법률 사무소들 엄청 많아요.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거기가 눈에 다 띄고 있어. 아우 피곤해. 와, 또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생쇼. 네. 낮에 켜니까 오네. 어서와요. 공식방송 나가기 전에 잠깐 방송 켰어요. 그 내 방송으로는 일단은 못 켜거든요. 그 본방송 때는. 아, 그래요? 나는 3시간 자고 왔어요. 3시간 자서 얼굴이 부었어요. 3시간 잤어. 그 이 새선비라고 뭐 세상을 바꾸는 선한 BJ 봉사단 해가지고 요즘 그 봉사활동 방송 있거든요. 원래는 그 어제 그 유기견 간식 만드는 거 그거 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소식이 없었고, 그리고 원래 이번 일요일에 또 일비들 체육대회가 있어요. 그거 신청했었는데 그게 신청 인원이 너무 많았대. 그래서 운영자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지태님, 혹시 남한산성을 오실 수 있으세요? 좀 생각보다 신청자가 적었나 봐. 그래서 그래도 조금 뭔가 열심히 하는 BJ들 전화해가지고 이쪽이라도 나오라고. 그래서 이따가 그 본방송 때는 그 까루님 방송 나가요. 까루님이 방송 켜고
저는 아마 인터뷰를 하러 나가나. 그래서 이따가 운영자님하고 BJ들하고 뒤풀이 있고. 근데 좀 약간 초저녁에 일단은 몰라 사전교육 이런 건 1시부터 하는 것 같고요. 그 사전교육은 1시부터 하는 것 같고 한 프로그램은 4시에 끝났네요. 프로그램은 4시에 끝나고 그 한 이따가 한 2시쯤에 아마 시작하지 않을까. 잘은 모르겠어. 하여간 오늘 낮 방송이에요. 아마 그 아프리카 TV 그 공식 방송 나가는 거라서 거기에 근데 내가 잠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편집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 끝나면 오늘 초저녁 약간 이른 저녁 식사 뒤풀이 있고 뒤풀이 있고 그 다음에 집에 가는 동안 뭐 뒤풀이해도 술 깨겠지 뭐.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또 썰풀이 방송. 아 운영자님하고 인사했어. 아. 오 저분 킹기훈님 아니야? 아닌가? 약간 체격은 킹기훈님인데 체격은 기훈님인데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실시간 핫이슈 떠도 한 자릿수 나오는 BJ인데 뭐 내가 뭐 그런데. 저분은 운영자님인가 BJ이신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다는 거. 일단은 오늘 다시 보기 남겨놓으려고 그냥 방송 켜는 거라. 지금 시각이 13시 28분. 13시 28분. 어우, 왜 뒷골이 아프지? 뒷골이 아파. 잠을 3시간밖에 못 잤더니. 그래서 그렇게 방송을 길게는 못할 것 같고요. 나는 아까 화장실 뭐 이런 건 다 뽑아놨으니까. 그리고 여기 BJ들이 오니까 되게 신기한 거는 앵간한 BJ들은 다 방송하고 있어. 내가 알기로 남한산성에서 이렇게 많은 BJ가 한 번에 방송한 적 없어. 지난번에 내가 그 남한산성 그 답사방송할 때 그때 이제 다른 BJ분이 그때 막 방송했었잖아요. 마주쳤잖아. 근데 그때는 1월이었고 1월에 남한산성 유적을 답사하는 무모한 BJ 몇 명 없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나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나였고 그때 아마 여캠분 한 분 있었는데 그분 오나 안 오신 것 같고. 뭐 아프리카 TV에 BJ가 얼마나 많아. 그래도 요금제를 바꿔놓으니까 이제 이게 다시 보기가 화질이 되게 좋게 남아요. 요금제 바꿔놓기 잘했어. 이제는 밖에서도 4000K를 켤 수가 있어. 아, 여긴 역광이네? 아, 어릴 때 여기 많이 왔는데. 내가 어릴 때는 그 위례신도시 옆 동네 살았거든요. 옆 동네. 그리고 그 옆 동네는 아직도 지금 개발이 안 됐어요.
제가 가끔씩 가보는데 아직도 개발이 안 돼 있어. 나중에 뭐 방송 한번 켜줘 뭐, 그 동네 가면. 아유, 어깨야. 역시 BJ는 BJ들이야. 아, 근데 이제 나는 뭐 리액션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아, 근데 이제 생활 패턴이, 이게 그전에도 밤에 방송을 했었지만 이게 해외 스포츠 중계라면 그 밤방송을 넘어서 새벽에도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해외 스포츠는. 그러니까 이게 낮 시간이 더 피곤해. 예전에 그래도 한 2시나 3시에 방송 끝냈을 때는, 그럴 때는 괜찮, 조금, 아주 조금 나았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평일에 해외 스포츠 중계를 하면, 특히 그 EPL이 평일 경기 4시에 하잖아요. EPL 평일 경기 끝나면 해가 떠 있어. 몰라, 메이저리그도 새벽 경기 하면 해가 떠 있을 때가 많은데.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정작 메이저리그를 그 평일에 점심때 중계를 제가 잘 못 일어나요. 사실 그게 좀 걱정이야. 그게 좀 걱정이고. 아, 근데 오늘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내일 또 신체 리듬 깨지겠지. 나 토요일에 또 낮에 약속 있는데, 한성 백제왕조길 방송은 안하고 아마 그날은 아마 걷기만 할 것 같아요. 한성 백제왕조길 아마 방송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오프라인에서 아는 사람하고 가는 거라 방송은 안 해요. 하여간 내가 답사방송을, 여기가 처음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여기가 처음이었었나, 남한산성이? 내 답사방송. 왜냐면 내가 대부분의 그 답사방송은 그 하나님하고 같이 간 거여가지고. 근데 이제 다들 방송들을 켜니까 시청자들이 한쪽을 안 온다. 다시 보기 남기려고 방송하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요거는 시청자 모으려고 방송한다는 거보다는 다시 보기를 남겨서 내가 이 새선비를 나갔다, 그거를 티를 내기 위한 방송이에요. 다시 보기 남겨놓는 방송. 어,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분수대 꺼졌어. 한번 보여줄까요? 분수대? 아, 근데 그러면, 아, 여기서 보여주면 내가 역광이야. 예. 네. 아, 또 BJ분이니까 그냥. 분수대 꺼질 시간 됐는데. 옷 꽤 긴데 이번에? 한번 좀 어느 정도 이상 더 올라가지를 못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해. 세팅이 이런 건가? 근데 보통 저거 둘 중 하나예요. 여기 남한산성 계곡물이든지 수돗물이든지.
보통은 수돗물이에요. 보통 이거 분수대는 수돗물. 보통 분수대는 수돗물 써요. 사진 찍으시네. 사진 찍혀야지. 이럴 때 관종 찍혀야지. 관종 오브 관종. 아, 여기 그 성남시 그쪽 센터인가 보다. 찍어주시네 아주. 아우, 저기요, 근데 나 그 경기 콘텐츠 코리아를 거기서도 겁나게 많이 찍히고 있는데, 저기 성남시에서 뭐, 나한테 뭐 해주는 거 없나요? 아, 근데 내가 성남시민이 아니구나. 어쩔 수가 없네요. 경콘랩에서도 뭔가 많이 찍히고 있는데. 어제 그 창의 세미나 가서 그랬다니까. 그 이제 스태프분들이요, 나를 이제 몇 년째 보니까 알아. 거의 뭐 직원이냐고. 직원인지 오해받아요. 그 창의 세미나 기획하는 그 회사 홍대에 있다는 것만 알지 어디 있는지는 내가 모르거든요. 오늘 누구누구 왔지? BJ 명찰을 달고 있는 분들이 저기 한 분 있고, 자 여러분 물놀이 못 간 분들 이거라도 보세요. 물놀이 못 간 분들을 위해서. 정작 내가 물놀이를 못 갔다? 나 요즘 몇 년째 물놀이를 못 갔어요. 근데 사실 물놀이보다는 온천이 더 좋아. 난 온천이 더 좋아요. 근데 몸이 늙었나봐. 물놀이보다 온천이 더 좋게 몸이 늙었나봐. 어떤 분들 온 거야? 아 힘들어. 무릎 나가겠다. 성남시 봉사자분들이 나 사진 찍고 갔어. 아 이렇게 앉으면 엉덩이 저릴라나? 아 저기 자원봉사자분들이구나. 아까 나 사진 찍은 분들. BJ분들이 근데 글쎄요 메이저 BJ들 없는 것 같아서 그 시청자들 안 나오고 막 그럴 것 같아. 사실 나도 이제 강아지 키우니까 강아지 간식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거 신청했었는데 나 원래 여기는 신청서 안 넣었거든. 근데 여기가 된 거예요. 방송 켜는 분 한 분 또 있어. 다들 방송 켜고 있어. 까르님도 방송 켰네요. 놀래라. 저 카카오닉스 잘 협조인가요? 뭐 알림 온 줄 알았어. 할 거면 빨리 했으라. 할 거면 빨리 하지. 자꾸 분수대만 보고 있어요. 자꾸 분수대만 봐. 아, 오늘 이거 분량은 일단은 그 유튜브 본 채널 말고 풀 영상 채널에 올라갈 거예요.
어우 야. 운영자님도 명찰 달았네. 운영자님도 명찰 달았어. 그 얘 운영자님들도 닉네임 쓰는 거 알죠? 그 아프리카 TV 그 기업 문화인데. 아 모여달래요. 뭐 방송 그대로 켜고 모이지 뭐. 한번 샥 보여주고 끝낼게요. 한번 샥. 네 지금 요만큼 와 있고요. 자 이제 뭐 뭔가 오피셜 그 프로그램이 돌아갈 것 같으니까 일단은 저는 여기서 끌게요. 여기서 끄고 네 이따가 빠르면 쥐풀이 끝나고 잠깐 켤 수 있고 아니면 좀 피곤하다 싶으면 그냥 집에 가서 켤게요. 네 그러면 이따가 봐요.